서울공원의 문화재 지킴이 김종환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이 석탄만 유리관에 씌워놓은 거죠? 아, 이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씌워놓은 거예요. 근데 다른 석탑들은 유리관 안 씌워져 있던데요? 네, 이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대리석이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게 산성미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대리석은요, 산성미에 약해서요, 훼손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2000년도부터 씌워놓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석탑은 대부분 화가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고 해요. 이것이 국보로 선정된 이유 중 하나기도 하죠. 그런데 산성비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기에 대리석탑을 훼손시킨다는 걸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와요. 산성비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실 모종산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요 탑골공원에 석탑을 보았는데요, 그 산성비 때문에 유리관 씌워놨더라고요. 산성비랑 일반적인 비가 어떻게 다르길래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거죠? 일반적으로 pH 5.6 미만이 산성비라고 말하죠. 일반적인 비의 산도는 5.6에서 6.5, 하지만 산성비의 산도는 5.6 미만이에요. 선생님, 왜 일반적인 비와 다르게 pH 농도가 더 낮은 거예요? 네, 산화파에 따라 대기중 오염물질로 인해 빗물의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빗물이 일으키는 오염물질은 자동차에서 나오고 공장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이산화황인데, 그 물질이 비와 눈에 반응하여 강한 산을 띠죠. 그 산이 빗물의 pH를 낮추어 산성비를 내리게 하죠. 그러면은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들이 바로 이 산성비를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자동차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질소화합물과 이산화황 등의 오염물질이 구름과 만나면 강한 산을 만드는데요. 그 산이 빗물과 만나 산성비가 되는 거죠. 빗물이 오염되어서 더 산성화돼가지고 이렇게 피해가 더 커지는 거라고? 어, 그런가 봐. 산성화된 빗물이 어떻게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건물도 부식시키는지 자세히 알아볼까? 좋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산성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실 이희나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산성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산성비가 생태계도 파괴시키고 건물도 부식시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산성비가 내리게 되면 건물도 부식시키고 문화재도 훼손시키고 생태계도 영향을 주는 안 좋은 요인이 참 많아요. 그럼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우리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각각 다른 산도를 지닌 용액들과 산도를 측정할 pH 종이를 준비했어요. 사이다와 식초는 산성 물질로 pH 종이가 붉게 변했고요. 염기성인 비눗물은 초록색, 증류수는 색깔의 변화가 없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앞에 뭐가 놓여져 있죠? 돌이랑 수업 시간에 쓰는 분필이 놓여져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돌은 보통 석회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돌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의 건축물 등이나 문화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재료인 대리석과 비슷한 성분의 분필을 각각 염기성, 중성, 산성 용액에 담아봤는데요. 다른 용액에선 반응이 없었지만 산성인 식초에 담근 분필은 기포가 생기며 부식되었어요. 문화재를 이걸로 만들었는데 산성비가 내리면 그 문화재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식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산성비로 인해 부식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죠. 유럽은 산성비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해요. 바로 토양이 석회질로 이루어져 있고 대리석으로 된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인데, 산성비로 부식된 유럽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나 아크로폴리스 등이 그런 예죠.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이 액체를 한 방울 떨어뜨려 보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물 끓는 것 같아. 후거리는데?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아,
여러분들이 지금 떨어뜨린 이 액체는 선생님이 하늘에서 내리는